공룡사전 티라노사우루스.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 도마뱀이란 뜻이에요. 어찌나 무섭던지 다른 육식공룡이 잡아놓은 먹이를 빼앗아 먹는 건 아주 손쉬운 일이랍니다. 팔이 짧아 먹이를 손으로 잡고 먹을 수는 없었지만 강한 뒷다리로 먹이를 짓누르고 턱과 이빨을 사용해 물어뜯었어요.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뼈까지 부술 정도랍니다. 몸 길이가 16m에 높이는 6m나 된대요. 뒷다리, 강한 근육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. 뒷발가락, 넓게 갈라진 세 개의 발가락이 달려 있어요. 발톱, 날카로운 발톱은 먹이를 짓누를 때 사용했답니다. 앞다리, 덩치에 비해 아주 작아요. 앞발가락, 두 개의 앞발가락이 달려 있어요. 이빨, 이빨 하나의 크기가 무려 20cm나 되었대요. 코, 멀리서도 먹이의 냄새를 맡을 만큼 후각이 발달했어요.